안녕하세요. 아레입니다. 오늘은 리스 그리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물은 붓이랑 수채화 팔레트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요즘에 제가 자주 들고 다니는 팔레트고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닦는 용도의 티슈 한 장 아니면 두 장 정도, 그리고 물통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원래는 제 친구한테 그림을 알려주려고 미리 제가 도안을 그려왔어요. 제 친구가 그림을 접해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밑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색깔 칠하기부터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도안을 먼저 그려놨습니다. 우선 물감 위에 물을 살짝 적셔주세요. 그래야 처음 이제 물감을 붓에 담기가 좋거든요. 우선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이따가 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엄청 오네요. 여튼 우선 꽃부터 색깔을 칠해보겠습니다. 꽃의 색깔을 뭐로 해줄까요? 빨간색? 빨간색을 우선 컬러링을 해줄게요. 물감에다가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연한 색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 색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넉넉하게 종이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안쪽에는 좀 더 진하게 물보다 물감이 더 많은 상태로 해주셔서 옆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됩니다. 끝에 부분을 다시 한번 리터칭 해줄게요. 지금 같은 색이지만 약간의 명암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색깔이라도 물을 얼마나 머금냐에 따라서 색이 많이 달라져요. 물감에 비해서 물의 비율이 높을 경우엔 좀 더 연한 색을 나타내고요. 물감의 비율이 더 높을 때는 물감 색이 더 진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물이 많기 때문에 좀 연한 색이 나왔죠? 여기에 좀 더 진하게 물감을 타서 색을 얹어줍니다.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나죠? 옆으로 피어있는 꽃도 같이 그릴게요. 여기서도 명암 대비를 주기 위해서 물감의 농도를 높입니다. 아래쪽에 명암을 진하게 줄 건데요. 부채 모양 창살을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잎사귀를 그려줄 거예요. 약간 연두색이 좀 진한 연두색? 큰 잎사귀부터 색을 칠해주겠습니다. 색깔이 충분히 담기게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 잎을 그릴게요. 전에 색깔보다 노란색을 많이 넣어서
색깔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거보다 좀 더 노란색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노란색을 더 섞어주시고 색을 볼까요? 네. 이 색으로 좀 더 연한 연두색으로 잎을 그려줍니다. 색이 묻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색만 칠하면 되는 도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줄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얇은 선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고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도 채워갈게요. 아까 물감이 묻었던 이 공간에 꽃을 그려주겠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꽃이지만 저의 실수로 그림을 하나 더 그리게 됐네요. 아까 방식과 동일하게 물의 비율이 많은 물감으로 밑작업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물감을 많이 찍어서 영암을 줍니다. 옆에다가도 옆으로 난 꽃잎을 하나 더 그릴게요. 옆으로 난 꽃을 그려주고요. 여기 이번에는 잎을 그려줄게요. 연두색을 묻혀서 좀 더 진하게 색을 내볼까요? 아까 제가 실수한 공간에다가 잎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위에도 잎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 노란색을 좀 더 넣은 연두색으로 잎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면 제가 실수했던 공간이 어느 정도 보수가 됐죠? 이제 나머지 부분도 마저 색깔을 칠해줄게요. 나머지 잎 부분인데 이번엔 얇은 잎이에요. 파란색에다가 진한 녹색을 섞어서 약간 남색빛이 도는 초록색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나왔고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잎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붓을 좀 더 세워서 얇은 선을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다른 꽃을 그려줄게요. 주황색을 가득 묻혀서 다른 모양의 꽃을 그려줍니다. 잎을 그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번엔 빨간색에 진한 남색을 섞어서 톤이 진한 빨간색을 만들어 봤어요. 색깔 보이시죠? 이 색으로는 열매를 그려줄게요. 둥글리면서 열매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안을 채우셔도 좋고요.
공간이 비게 보이게 하셔도 괜찮아요. 줄기까지 그려주면 됩니다. 포인트로 남색 열매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블루베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번엔 꽃 옆에 붙어있는 잎을 그려줄게요. 물을 많이 타서 연한 연두색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이번에는 꽃 암술과 수술 있는 곳을 색으로 넣어줄게요. 노란색으로 우선 노란색으로 점을 찍듯이 색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검은색을 만들어서 수술의 부분을 그려줄게요. 우선 동그라미를 3개 그리고 줄기 부분을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라운드 부분을 그려줄게요. 진한 녹색을 만들어서 겉에 보이는 원을 그려줍니다. 붓을 세우면 얇은 선이 나와요.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젠 진한 갈색을 만들어서 가장 끝부분의 원을 그려줄게요. 차분히 그리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막에 다 달았어요. 이번에는 인맥 부분을 살짝 그려줄게요. 다 그리지 마시고 한 3분의 2 정도? 여기서부터 선으로 인맥 부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예요. 색연필로 좀 더 색을 뚜렷하게 올려줄게요. 빨간색과 주황색을 먼저 선택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색을 넣어줍니다. 중간중간 비어 보이는 공간에는 노란색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좀 더 풍부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엄청 비가 많이 내리네요. 그래도 친구를 만나서 이것저것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주고 올게요. 비 오는 날 수채화 리즈 그리기의 아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